많이 놀랐어요, 이번에. 전 준석이가 마사지 받는 거 진짜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까지 포기하고 가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썼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아침에 짜증낸 거 너무 미안했고, 대견하다, 기특하다, 고맙다. 수고했네. 와, 대박. 아유, 너무 착하네. 근데 본것 중에 되게 제일 분위기 좋은 것 같아. 대박 이쁘다. 이쁘지? 이게 호텔 케이크거든? 이거 진짜 어렵게 예약했어. 동네방네 자랑해야겠다. 많이 했네. 어제 술 먹고 들어온 거 냄새 줄게. 다행이다. 인스타에 올려야지. 스토리에 올렸어? 바로 올려. 저렇게 좋아하는데. 잘 나왔다, 잘 나왔다. 세미 씨가 집을 좋아하잖아요. 그러니까 집에다 저거 해놓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동거를 하니까 그 전날 연락이 안 됐어도 결국 하루를 같이 보낸 거 아닐까요? 맞아요. 정말 화가 나면 안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. 맞아.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으면. 어쩔 수 없이. 어쨌든 봐야 되고. 이게. 왔다, 왔다. 왔다. 뭐 시켰어? 배달 음식. 음식. 대박. 대박. 짱 맛있겠다. 저쪽? 와, 대박. 짱맛. 우리 1년 전에도 파스타 먹지 않았나? 오. 작년 24일에? 저녁에. 그 레스토랑 내가 예약해서 갔잖아. 우리. 와, 너 꼬신다고 그거? 돈 겁나게 써가면서 그거? 내가 그래서 반반하자 했잖아. 어. 거기서 뭔가? 약간, 이 친구 아주 개념이 올바른 아이구나. 그때 그리고 완전 춥고 눈 오는 겨울날이었는데 진짜 허세 부린다고 니트에 진짜 얇은 코트 하나 입고 와가지고. 심지어 나 완전 추운데 세미야 넌 추우니까 여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. 내가 차 갖고 올게. 그리고 막 갔잖아. 와 진짜 요새 최준석이었으면 절대 아, 안 되지. 내가 건물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해도 안 되지. 무슨 소리야 우리 일심동체야 이러고 나 안 되지. 바로 꺼내서 너만 행복한 꼴 볼 수가 없어. 어이없네. 와 그때랑 생각하면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잉. 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어. 아우 남나 일로 나한테 너무 소홀해지. 점점 날이 지날수록 넌 이 풍선 붙인 게 소홀이니? 가끔씩 이벤트를 쌓으면서 나의 환심을 사놓고 내일 되면 또 술 먹고 들어오고. 와 너무 맵다 근데. 근데 밀크티 써. 아 토노 작가님이 준 거? 응. 29일에 촬영하자는데. 네? 뭔 촬영? 샘플 작업하는 거. 그때 술자리에서 얘기했었잖아. 설마 웨딩? 아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. 응 했어. 잘 찍고 와. 토노는 믿는다 이거야? 웨딩 안 된다며. 웨딩이야? 응. 웨딩 촬영이라고? 응. 너가 딴 놈이랑 이렇게 막 아니 완전 비즈니스가니까? 아니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진짜 그냥 그게 보는 거 자체가 싫어. 나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없어지는 거잖아. 다른 걸로 만들어 다른 걸로. 다 없어진다니까? 근데 나만 나올걸? 물론 드레스 입고. 너 혼자 찍는 거야 할 거야. 왜 언제는 심? 기분이 지금 매우 안 좋아졌어. 그럼 남자 모델 온다면 어차피 샘플 작업이랑 안 가려고. 당연히 그래야지.